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각 이름을 일곱 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일단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또두 번째가 서모나 교회, 세 번째가 보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이름도 어려워요. 두아디라. 또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마지막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교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지금 터키에 가보시면 그 유적지가 다 남아 있습니다. 뭐 조금밖에 안 남아 있지만 볼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많은 교회의 대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일곱 개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요, 여기 교회들에게라고 했죠. 교회들에게. 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교회들에게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한 교회, 에베소라는 그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걸 말씀하는 거죠. 교회들에게 말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이르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선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이름의 그대로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요.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이다. 교회마다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의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모습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고, 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했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 봐도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 자, 여기 붙잡고라고 있죠. 붙잡고. 이것은 헬라어로 볼 때 크라테오라고 그래요. 크라테오.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는데요. 계속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붙잡고 계신다. 이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해서 늘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 지도자는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들, 목회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도자죠. 바로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늘품교회가 구속사의 중심 센터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새신자가 알아서 몰려오진 않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모셔온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또 새신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그 손에 붙잡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 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어떤 사단마귀 악한 영이 와도 반드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절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페레파테오라는 단어예요. 페레파테오. 이 페레파테오라는 단어는요. 구석구석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구석구석 다니다. 구석구석 두루 다니다. 두루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는 분이다. 항상 살펴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래요. 이 다니시는 이라는 단어도요. 현재 분사형이 사용돼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다. 다니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곱 교회에 보내신 사자의 모습, 그 내용을 보면은 모든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고요. 잘안 되네요. 자, 먼저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 수신자가 계시록에는 똑같이 일곱 교회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두 번째는 발신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각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로는 교회에게 향한 권고의 말씀, 그리고 호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과 또 약속,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항상 일곱 교회마다 나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교회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하셨는지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세하게 이것에 대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자, 먼저 행위를 보면은 행위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 행동을 가리켜요. 일 행동.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고생하는 거다 내가 알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가 하는 이 고생하는 거를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종말에 가까울수록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때 종말에 가까울수록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교회는 더욱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를 안다라고 했죠. 수고를 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코포스라고 합니다. 코포스. 이것은 괴로울 정도로 고생하고 또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것을 갈게요. 고생.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노가다를 많이 했잖아요. 참 많이 했는데 뭐 선배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막, 여주 이렇게 영수원들을 지을 때도 너무 힘들잖아요. 일하느라고. 근데 막 수리하고 노가다 하고 이렇게 땅 파고 40kg 되는 그 무거운 벽돌을 막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힘들다가도 갑자기 원로 목사님 딱 나타나셔서 야, 수고해, 새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수고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막 그러시는데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뭐,
적들이 나르던 것도 순식간에 다 날라버리고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요,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참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아,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바뀔 게 있나? 이러면서 에이 하지 말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반드시 일한 만큼 그 고생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가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안다. 이것은 휘포모네라고 해요. 휘포모네. 휘포모네. 이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리고 경거히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경거히 쏘다.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내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도 있었지만 잘 참고 견디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 이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잘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정절. 순수한 그 신앙,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고 고생스럽잖아요.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화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라 하는 자들을 이렇게 드러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요. 악한 자 어디 갔지? 악한 자. 이 악한 자들은 카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카코스. 이것은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내부에 있는 사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악하게 살아가고 선도들을 속이고 그 이단 사상으로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 적발해서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를 다 아신대요. 그리고 또
거짓 사도라고 나옵니다. 거짓된 사도,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자칭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네, 오늘의 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니골라당. 이 니골라라는 말은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예요. 이것은 정복을 뜻하는 니코스, 니코스라는 단어와 또 백성,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으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 언제나 우리 교회 항상 많은 그 기독교에는 이단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사상, 거짓 사상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듯이 이방인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당시 아시아 지역 최대의 상업과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도 불렸고 참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이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요. 또 대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길을 보시면은 되게 화려하게 잘 되어 있고 옆에도 상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번화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는 세일수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두란노 서원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일수수 도서관. 여기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번화된 그런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들어가는 대형 극장, 원형 극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 있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아데미 신전 여기 보시는 게 아데미 신전인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은 기둥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게 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들이 여기서 음란한 행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죠. 성경에도 아데미 신전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바닥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보고 여기다가 누가 이런 낙서를 해놨나 싶었어요. 여기 에베소 지역 그 길을 대로를 걷다 보면은 도로의 진짜 가운데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그냥 말하면 창렬총 있잖아요. 창렬총. 그러니까 몸을 사고파는 그런데 관계를 하는데 음란한 그런 거에 광고예요. 이 발바닥보다 작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애들은. 그러니까 발바닥 크기로 갈 수 있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이걸 따라가면은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끔 광고의 역할을 했었어요. 이것이 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란을 그냥 대놓고 할 만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가보시면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랬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과감하게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가지고 내쫓았다.
악한 자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문화와 사상 속에서 음란과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그들은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2장 3절에 있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자,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는 교회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어려운 싸움을 싸웠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다.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요, 코피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오. 코피아오. 이것은 피곤을 느끼다. 피곤을 느끼다. 또 지치다. 약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약해지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내 이름을 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지쳐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디갔나? 네, 여기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능력 주시는 자.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걷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5절을 말씀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 처음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어요. 그들은 처음에 보니까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뭉쳐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었다.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게 힘쓰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우샤우샤 해가지고요. 교회를 어렵게 세웠어요. 바울도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는 사랑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 남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나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말았고 정말 잘못된 자를 쫓아내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노력은 인정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돼.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통을 지키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또 말씀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생명입니다.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어요. 강령.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떠오르는 이단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도 난리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자기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성도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까지 내어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전체를 아예 뺏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는 새신자들이 와도요 일단 감시부터 해요. 누가 왔나?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눈에서 레이더가 나오고요. 정말 무섭게 지켜봐. 처음 교회 왔는데 너무 적극적이거나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 붙여가지고 감시를 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잘생긴 사람 또 아주 이쁜 미인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많이 빼간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순수한 그 신앙을 가진 새신자들이 새로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에베소 교회 때도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늘품 교회 참 뭐 늘 이야기하지만 아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떤지는 나 스스로가 압니다. 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뜨거운 첫사랑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는가, 나의 처음 믿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35년 동안 늘품교회를 세웠을 때 그 예전 세웠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교했을 때 더 좋아졌다면 우리가 칭찬만 받는 교회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했어요. 옮겨버린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다. 이 옮긴다 말은요. 이것은 제거해버리다. 제거해버리다. 흔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린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리무브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를 뭐 이동시킨다, 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이제 옮겨간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정말 구속사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제거될 수도 있는,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5절 오늘 본문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또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연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다, 단순히 회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별하고 또 통찰해서 또 깊이 연구해서 깨닫고 아이고요. 연구해서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하라, 회상하라가 아니라 분별하고 통찰하고 깊이 연구해서 깨달으라. 그것이 바로 생각하다,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아담이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세 번째로는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했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이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존재했던 것, 그러한 우리의 나쁜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버리라. 행동으로 끊어버리라.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게 사랑인지 함께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결론적으로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축복은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과실의 축복이다. 생명나무 과실의 축복.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곳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타락한 그 아담은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결하게 된 자들,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어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예요. 그 속에 있는 그곳에 흘리신 보혈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랑 자체였어요. 사랑의 최고 절정.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이웃들, 우리 선도들과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나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정말 승리를 할 때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심,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사랑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이게 습관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습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일이 되고 업무가 돼버려요. 처음 변화 연세의 말씀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아주 뜨겁게 일합니다. 그렇게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이 되면은 점점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비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봉사하게 되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집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면 마비가 돼요. 저도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낼만 합니다. 안 그러세요?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되니까. 마비가 됐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의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가 그립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보고 싶은 우리 손도들 얼마나 내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랑,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거를 또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우리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살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현재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현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현재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다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도록 이렇게 해왔지만 정말 불타오르는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가? 또 우리 선도들 뭐 때로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 사랑 절대로 잊지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이렇게 베풀어주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변화 영생의 축복, 마지막 때 주시는 축복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기에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견디며 사단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넓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셔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 때를 예비함으로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를 얻는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도님들 항상 지켜보고 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가정가정마다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 상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속히 응답되는 역사만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